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청주시청 본관 철거에 대한 공방도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시의 달라진 본관 철거 방침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 발목 잡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놓고 이범석 청주시장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들. 어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새 청주시장 취임과 함께 시청 본관 보존 방침을 철회하고 입장을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왜 안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뀐 상황이어서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시민적 공감대는 형성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이번 경우에는 공세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원의 어려움, 또한 본관이 철거되지 않고 보존을 하면은 사실 비대칭 건물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시청 공간을 활용하느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관 철거를 둘러싼 찬반 갈등에 원도심 주민들도 가세했습니다. 청주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시청 본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디 천장의 6일기 형상 등으로 일본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외래 양식 모방을 사유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철거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다음 달에는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본관 철거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